안녕하세요. 서울 호서 예술 실용 전문학교 뮤직 프로덕션과 교수 조성근입니다. 힙합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전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업을 할때 힙합이라는 거는 사실 다른 음악 장르랑 조금 다르게 힙합이라는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힙합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안목을 길러주는 거에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쏟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탐구하는 자세를 많이 갖추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유행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 힙합이 되게 미국에서 크게 유행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힙합 스타일의 옷이 되게 멋있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힙합을 입었는데 맨 처음에 그런 옷을 입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어려서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으니까 힙합 음악에 관심이 다시 이제 좀더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비트에다가 랩을 쓰고 랩을 하고 있다가 저랑 같은 생각으로 힙합 음악을 사랑하고 랩을 하고 싶어 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돼서 그때 이제 같이 음악 만드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부터 시작을 한것 같아요. 사실 모든 예술이 그렇지만 래퍼의 경우에는 개성이 되게 중요해요. 독창성이라든지 자기 자신만의 색깔을 완성시키는 게 되게 필요하고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학생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제가 하는 음악과는 매우 다르지만 그 아이들만이 할수 있는 음악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죠. 자기가 자기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들마저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이겨내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본인이 할수 있다고 믿으면 정말 진심으로 믿으면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뮤직 프로덕션과 화이팅!